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예, 오늘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고구마 2차 수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고구마는 지난 5월 26일 날 줄기를 심었죠. 그때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고구마는 이제 줄기를 직접 제가 생산을 해서 그 싱싱한 줄기를 끊어서 바로바로 심었고, 그리고 활대를 꽂아서 부직포를 덮어가지고, 흰색 부직포를 덮어서 강력한 햇볕을 차단시켜서 잎이 마르는 걸 최대한 막아서, 그러니까 잎이 전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잘 살아난 그런 고구마입니다. 예, 오늘로서 이제 한 130일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구마 재배를 하면서 제 경험상으로는 한 130일 정도 돼서 수확을 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제 지난번 1차 고구마 때 생산했던 것은, 수확했던 것은 그 호박 고구마였고요. 요거는 일명 이제 당근 고구마라고 그러는 거죠. 예,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고구마를 이제 수확을 했죠. 예. 저기 이제 넝쿨은 말리고 있고요. 전 이제 퇴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구마 수확을 통해서 대박난 고구마가 어떤 것인지 또 올해 보여드렸습니다. 이 텃밭농부가 노상 강조를 하죠. 고구마는 넝쿨이나 순을 일체 자르지 마라. 그래야 고구마가 크고 많이 열리고 또 맛있게 그렇게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도 보시면 여기에 이 고구마의 넝쿨이, 이 넝쿨이 두둑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넝쿨이 뻗어나와 있죠. 어마어마하게 뻗어나와죠. 이렇게 넝쿨이 있는 대로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구마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도 보시면 이 이제 철망 울타리를 고구마 순들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죠. 이만큼 그 고구마의 줄기가 자기 크고 싶은 대로 그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해야 고구마가 많이 듭니다. 또 이제 이 텃밭농부가 주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고구마 순이 이렇게 뻗어 나오면 이 중간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해줘야 된다. 뿌리를 못 내리게. 그러면 여기는 보면 제초 매트가 있죠. 이거는 원래는 이 땅에 배추를 심으려고 했는데 하도 있는 굴이 많이 뻗어 나와서 그냥 포기하고 여기 그냥 제초 매트 깔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흙이 있죠. 이게 사실 흙이 아니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검정 부직포가 깔려 있죠.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그 위에 부직포를, 넝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넝쿨이 다발을 치우고 이 속에 이렇게 멀칭 비닐을 골에다가 깔아놨죠. 이렇게 골에다가 이렇게 고구마 순들이 마음껏 펼쳐서 지가 크고 싶은 대로 다 큰 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고구마 대공이 있잖아요. 줄기. 이게 제가 그 6마디 이상 수평으로 심으라고 해서 이게 지금 수평 심기 한 거거든요. 자, 이게 생장점이었고 여기 중간중간에서 잎도 살아있으면서 여기서 줄기도 나왔죠. 가장 좋은 건 고구마가 이렇게 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고구마들이 많이 들어앉게 됩니다. 이 다 고구마잖아요. 살살 한번 파볼게요. 그리고 이 대궁이가 굵어야 돼. 이게 굵으면 고구마가 굵다는 겁니다. 이게 굵다는 것은 이쪽 줄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고구마 순을 줄기를 다 잘라내고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이 텃밭농부의 고구마는 과연 또 두 번째 수확도 대박이 날 것인지, 예,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여기 한 고랑에 고구마 줄기를 걷어냈습니다. 와, 다시 한번 보세요. 고구마 줄기가 어마어마하죠. 예, 한 고랑 걷어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뻗은 줄기.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고구마는 줄기가 많이 자라면 고구마가 안 된다. 과연 그럴까요? 이 텃밭농부는 호상 주장하죠. 고구마는 줄기가 많이 자라야 고구마가 많이 든다고요. 예. 모든 식물은 잎이 많아야 영양분을 많이 만들듯이 고구마도 줄기가 많아야 이 속에 고구마가 많이 듭니다. 과연 이 텃밭농부가 주장하는 수평 심기, 거기에다가 멀칭도 가운데는 하지 말고 양옆에서 멀칭을 뒤에 하면서 고구마를 심고 나서 뒤에, 그리고 이 중간에는 전부 멀칭을 해서 고랑에도 멀칭을 해서 이 고구마가 중간에서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하는, 예, 그런 농법을 쓰죠. 왜?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수확을 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고구마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줄기에 수도 없이 뿌리를 내리죠. 이 뿌리가 땅에 딱 닿으면 거기에는 고구마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고구마가 생기면 중간으로 다 새 뿌리고 이 두둑 속에 있는 고구마로 영양분이 못 오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딴살림 못 차리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방법이 바로 이렇게 멀칭 비닐을 골에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부직포 핀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놓으면 벗겨지거나 별 염려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개방되는데 여기는 또 액비나 물을, 예, 아주 주기가 좋고요. 고구마도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물 못 들어가라고 구멍만 뽕내 가지고 심는데 그렇게 하면 고구마 많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 속에 고구마가 과연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렇게 봐야 알겠죠. 예. 제가 지난번 이 순을 심으면서 영상 때 제가 소개를 드렸죠. 수평 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포기. 바로 이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포기. 또 이어서 여기서부터 또 한 포기.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이 골에 이렇게 비닐을 깔아버렸죠. 이거는 이 텃밭농부가 주장하는 중간에 고구마가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고구마가 중간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딴 살림 차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고구마는 중간에 뿌리가 내리긴 내리지만 얘네들은 수분만 흡수하고 이 속에 비닐이 있고 부직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 뿌리를, 고구마를 못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중간에서 뿌리를 내려서 고구마가 열려 있죠. 이렇게 이 울타리 쪽에 여기는 제가 멀칭을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오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멀칭 비닐이 없던 자리에 중간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이 딴살림 차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멀칭을 안 해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죠. 예. 이렇게 딴살림 차려놓으면 이것만큼이 두둑 안에서는 못 컸겠죠. 그쪽으로 영양분이 쉐버렸으니까. 이걸 이제 제가 표현하는 딴살림 차렸다 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고구마 줄기 이제 다 걷었습니다. 와, 다 어마어마하죠. 예, 세 고랑 걷어낸 고구마 순이 이만큼 됩니다. 자, 이 텃밭농부가 얘기하는 고구마 수평 심기, 그리고 멀칭 뒤에 하기,
그리고 이 고랑에도 비닐을 깔아서 딴살림 못 차리도록 하기. 이러한 농법을 적용시켜서 고구마는 대박을 낼 수 있다. 과연 이 속에 얼마나 들어있을지 궁금하죠. 예. 당신은 뭘 믿고 큰 소리 빵빵 치느냐 해서 이 속에 고구마 아마 엄청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캐봅시다. 자, 이제 저기서부터 제 아내가 완전히 이거 땅 속에 유물 캐듯이 고구마, 예, 거의 다 캤습니다. 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딱 심어진 게 보이죠? 예. 개수를 한번 볼까요? 하따 이건 좀 작긴 해도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 예, 열여섯 개네요. 이게. 왔다, 야, 야, 뭐야. 왔다, 그럼. 어마어마해. 크고 이쁘네. 이게 한 폭이야. 자, 이게 한 폭이야. 열린 겁니다, 이게. 많이 열렸죠? 예. 자, 요놈도 한번 볼까요? 이놈도 여기까지죠. 딱 이 수평으로 심어 놓은 게 여기서부터 쪼로록 가서 여기까지. 예, 요거까지네. 요거, 요거. 요거까지. 이건 저쪽 거고. 이게 이쪽 거죠. 예,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여섯, 열여섯 개. 예, 이것도 열여섯 개. 보입니까? 자, 이렇게 이렇죠. 물론 굵은 놈도 있고 또 작은 놈도 있고 하지만 예, 일명 당근 고구마라고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여기까지 개수로는 17개. 저러고 저기 한 폭이, 여기 한 폭이. 야, 이놈도 한번 볼까요? 이놈은 줄기가 좀 짧네요. 예, 요소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예. 아, 이놈. 워낙 깊이 들어가 있네. 와, 또 이놈 엄청 크네. 크니까 이 탑 높여 볼까요? 와, 대인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개, 열 개가 매달려 있는 게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다 쫄망쫄망. 오늘 크기가 굵기가 조금 적지만 여기도. 유물 캐듯이. 자, 여기.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아이고야, 이 속에 또 하나, 그 속에 하나가 들어 누워 있었구나.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이게 수평 신기를 딱 하면 이 매달리는 거 이 보이죠? 예. 이것도 열려. 이렇게 요 마디마디 전부 한 개 내지 두 개씩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텃밭 농부가 수평 신기를 해야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열린다고, 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14개. 자, 14개가 매달려있죠. 자, 이게 한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 야, 다 여기도 엄청 열린. 아주 모양도 좋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줄도 한번 볼까요? 여기 또 엄청나게 또 열렸죠. 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 와, 다 여기도 보세요. 이 한 뿌리에 여기까지는. 이 보입니까? 하나. 아, 이건 어마어마하게 들었네. 와, 이거야. 와, 또 한번 크기는 조금 쫄망쫄망 작지만 이 한 폭이 한번 봐요. 이게 수평 심기 위력입니다. 이게 와, 이게 열린 거 봐요. 이 한 꼬탈이
두 개 열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여기도 두 개 열렸죠? 그럼 여기까지 총 합쳐서 세 개. 예, 여기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열렸네. 예, 이게 한 폭이에요.